한평생 오바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빙상휴고 선수들에게 배려하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빙상휴고를 발전시키려면 스케이트가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빙상휴고 스케이트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주셨습니다. 한평생 오바인민을 하여 온갖은 노고를 다 바쳐 오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최고 종화입니다. 꽉대기 16조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지금도 저희는 위대한 영평생에 그릇이 두고지는 놀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팀과요 경량 규정 도대인들과 이 땅의 최상 최대의 사랑과 대통령을 다하시던 위대한님께서 분할해 하실 부약수는 누구도 생각조차 우리 장군님과 꽃 같으신 경량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용이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고 보니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그림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장군님 정말 그립습니다. 뵙고 싶고 그립고 다시 한번 모시고 마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저의 저 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의 모든 희고 선수들의 마음과 심정입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의 친부모도 줄 수 없는 하나하나 구석구석 모든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은 아직 훌륭한 기술 동작들을 완성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스케이트 기재로부터 복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친부모의 심정 살펴주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제자된 전사된 노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군님을 모셨던 그날의 그 영광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꼭 아시아 패권을 잡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 충성해보고 승리해보고를 드리겠다고 굳게 결의합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온다 보니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더 부러지고 싶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저희 전체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오늘 이 사랑을 받았고 보니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더 구려지고 더 생각이 깊어집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시고 선수들에게 모범촌을 도와주시고 정말 잘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고도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빙상이고 스케트룰까지 사랑의 선물까지 보내주시니 이 믿음과 사랑에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이 이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시고 부문에 주신 유언 말씀을 철저히 간철하여 금메달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게 됩니다.